자, 다음 한자는 차들탐입니다.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무슨 욕을, 옆에 있는 욕을자는 그래, 기풀담이라고 한답니다. 깊다 할때 기풀담. 그래, 이제 사람이 그 동굴에서 이제 횃불을 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동굴이 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풀담인데, 여기 이제, 여기 욕을자는 이제 손을 나타내는 제방변이 붙어서 이제 손으로 무엇을 찾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음도 이제 탐으로 되면서 차들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뜻이 넓어지면 이제 손으로 뿐만 아니라 여기서 물어서 찾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다른 방법으로 찾을 때 이제 다 차들탐 하겠습니다. 자, 차들탐 들어가는 단어는 뭘까요? 뭐 어떤 걸 탐구하다 할때 들어가겠습니다. 차들탐 연구하고 탐구하다 또는 뭐 탐색하다. 그래, 뭐 차들색해서 그래, 탐색하다. 이런 데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탐색 또는 탐사하다. 찾아서 조사하다 할때 탐사하다도 들어가겠습니다. 네, 탐구, 탐색, 탐사. 그래, 이런 데 들어가고, 이제 또 들어가는 것이 이제 탐정도 들어가겠습니다. 탐정. 요것이 이제 고들정 되겠습니다. 고들정. 고들정인데 여기 사람이 있으면 염탐할 정, 염탐할 정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정은 몰래 그 남의 사생활이나 여러 가지 뭐일 같은 그런 거 이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 몰래 남의 비밀을 캐거나 그런 사적인 행동을 알아내는 일 또는 그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이제 탐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탐험하다, 뭐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다 할때 그래, 흠할 흠자 써서 그래, 뭐 탐험 이런 데도 이제 이 차들탐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차들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